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도가십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니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용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함께 하셔서 행복하고 아쉬운 것은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부르짖으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전국 각지에서 혹은 교회별로 혹은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세계 각 나라에서 우리 에스더 금식 기도 운동에 함께하면서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분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를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본래 본 주제는 내가 말씀을 암송해야 될 이유 이렇게 잡았는데 그건 또 금년이 6.25 70주년이거든요. 제가 6.25동이니까 제가 50년생이니까 그래서 너무 주의하고 제목이 이제 동떨인 것 같아서 한번 따라 하실래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한국에서 이거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많이 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팬데믹이 온 지구를 덮쳐서 그렇죠. 몇 개월 전하고 불과 몇 개월인데 후에 교회가 예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이제 변화를 겪으며 몸살 앓고 있는지 또 교회뿐 아니라 뭐 모든 것이 다 엄청난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팬데믹, 이 코로나19 오한 코로나가 전염병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징계로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대표적인 것이 전쟁 아니면 기근 아니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일단 징계의 채찍의 한 방편이었다. 그것이 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세 징조 주님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없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전염병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가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서 주님 재림이 임박해서 말세 징조로 주셨든지 아니면
정말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신 것인지, 물론 지구촌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게, 우리 공동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징계든 주님 재림 징조든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19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저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너는 그렇고 하냐, 너는 별났냐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회개의 배옷을 입어야 되는데,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게 영 쉽지 않은 것이 우리 현장이고 우리 현실입니다. 또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이 상정돼서 한국교회 사활이 달린 문제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고, 뭐 하여튼 엄청난 기도 제목이 많은데,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할 게 많죠. 그런데 은혜로 제가 38년 부교육자까지 40년 목회하고 은퇴했는데, 은혜로 정말 목회를 쉽고 가볍고 재밌고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건 정말 주님이 제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죠. 그런데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주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송구한 게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에게 말씀의 생활화, 말씀의 삶화를 더 짙고 강렬하게 강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그것이 너무 송구스럽고, 최근 들어서는 이 말씀 암송,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코로나 때문에 장자권사를 못하니까 이제 8월 초부터 온라인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정말 이 말씀 암송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4월 마지막 주간부터 13주간 매주 3박 4일 모여서 한 끼만 밥 먹고 두 끼씩 금식하면서 12시간 말씀과 기도만 이제 수혜종들 하는 훈련을 지금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게 빗나갔어요.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캄보디아에서, 탄자니아에서 지금 이렇게 교육했었는데 빗나갔는데, 그러면 왜 말씀 암송이냐? 오늘 이게 지금 북한군 금송했는데, 이런 주제를 갖고 이제 서는 거, 이게 이제 맞는가? 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기도는 하느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전제하고 드리는 거죠. 물론 기도가 이제 응답으로 출발하지만 사랑의 교제, 사랑의 대화가 되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북한국어 금지성이라는 어떤 뚜렷한 아주 선명한 주제를 가지고 이 모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구원인데, 그러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야 되잖아요. 응답받으려면, 그러려면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요건을 갖추고 기도하는 거다고,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물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정말 뭐 어떤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럼에 불구하고 정말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아실까?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런 기도를 드리기 합당한 자인가 하는 문제죠. 예물 제단에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손에 피가 가득한 채 하는 기도 내가 안 드린다고 말씀하는데 죄악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는 뭐 세 분수에 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성도들을 뭐 이렇게 그래도 조금 되니까 그분들 살피느라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좀 이제 볼 걸 못 봤는데 이제는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조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노하우도 있지만 보이는 것이 있는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는 늘 강조하기를 사방의 평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끔 얘기합니다. 한번 말씀의 자들을 휘 둘러봐서 어느 것이라도 고리는 게 없도록 해라. 그게 이제 성도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영성이라는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상황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만 되면 한국 교회를 당할 정치든 뭐든 아무도 한국 교회 손 못 댑니다. 근데 이미 정치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넌 크리스천들에게 한국 교회는 이미 모든 권위를 다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막 함부로 교회 이제를 향해서 칼질을 하고 있죠. 이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자초한 일이고 저런 일이니까 그런 데는 저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저도 몇 가지 목회라고 왔으니까 누구도 뭐 너는 아니고 너는 기구가 아니라 다 우리 공동 책임자인데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애써 기도운동에 동참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 한국교회 0.1%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많은 분들 또 세계 곳에 함께하는 분들 동일하게 이 시간을 삼위했다면 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라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하는 일이 많은데 근데 크게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하나는 환경 문제입니다. 하나는 이제 인간 관계 문제죠. 그리고 제일 이제 시급한 거 또 예민한 거 물질 문제.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돈 문제, 인간 관계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에서만 자유하면 99% 자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나 인간 관계 문제나 물질 문제 같은데 거의 자유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딱 영적 기상도를 측정해 볼 때에 그렇게 많지 않다. 솔직히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 목회 경험상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입니다. 장로 권사 주사 힘 있는 사람들 돈이 있거나 그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두 부류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 기도가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따로 기도 따로 갑니다. 그리고 뭔가 한번 체험을 하면 기록된 말씀이고 나발이고입니다. 제 체험이 말씀을 밟아버립니다. 그런 사람도 영적으로 문제 일으킬 수 있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영어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죠. 많이 들어야죠. 그런데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은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간식도 먹고 또 영양소도 먹고 그러는데 그건 기본 체력을 위해서 이제 먹죠.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거 그건 기본 영적 체력을 위해서 그걸 영적으로 채워줘야 내가 영적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아무리 잘 육신적으로 먹어도 전쟁터에 나간 용사라면 힘이 세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밥만 먹는다고 잘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이면 창칼을 잘 써야 되고 요즘은 총을 잘 써야 되고 이게 무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이게 이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지식이지만 이따 나오겠지만 지식을 동반한 뜻합니다. 말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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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을 동반하지만 영적 양식이라 하고 말씀은 지식과 양식을 함께하지만 영적인 무기여야 한다. 아멘인가요? 아멘. 말씀은 방패여야 합니다. 말씀은 검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 많이 먹어도요. 방패와 검이 없으면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양식이어야 되고 동시에 방패와 검이 돼서 삶에서 그 말씀을 누리고 행할 수 있어야 그게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리를 잘 듣는데 영적 싸움에 이 말씀을 방패나 검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나 즐거우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인간관계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초창기에 목회 초창기에 하나님이 센 사람들 붙여주셔가지고 목사님들 붙여주셔가지고 하여튼 제가 훈련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36년 됐나요? 그때 어떤 집사님하고 한밤 붙었습니다. 제가 성질이 엄청 급하거든요. 근데 그 집사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 언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조그맣게 이제 하는데 하여튼 소리가 저는 목소리 하나 소리 지르는 것밖에는 대조가 없는 사람인데 그거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목사고 그분은 나보다 한 나는 그때 34살이고 그분은 뭐 40대 중반이니까 나보다 인생 한 10년 선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딴해 목사라고 목사 자존심이 있어서 그 집사님이 고분고분하니까 승질을 내니까 저도 승질 같이 내서 한참 하다가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 자격이 없다. 내가 왜 목사 자격이 없냐니까. 목사가 왜 성질을 내냐. 그 집사님도 같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집사고 당신은 목사인데. 근데 신기한 게 그분이 말씀을 갖고 나를 훈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못 살면 집사가 훈계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는데 성질내면 되냐고 그 집안에 성질내니까 나는 집사고 상진 목사인데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느냐. 가르치면 행해야지. 나는 듣고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취사선데 내가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는데 근데 그때 그 집사의 말이 성질 잔뜩 나는데 목사가 집사한테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나니까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이제 집사 말이 성경 갖고 되니까 집사가든 누가 애들이든 성경 말씀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성질이 펴가지고 나는 막 여기까지 막 뭐 올라와도 그때부터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들고 내가 십자가 기도한 게 십자가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 말씀을 들고 이제 날마다 나 죽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사자를 좋아합니다. 지금도 목욕탕 가서 사자 이제 신발 놓고 이제 이게 뭐 4시 44분 하면 죽고 죽고 죽어야지. 그렇게 하고 나는 교재도 다 이제 이게 쓸 때도 14 처음에 14가 떴다가 이제 444 하는 기도해서 하나님 평생에 제가 단 한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감사하죠. 단 한 사람하고 불편하지 않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제자라는 게 성령이 주신 은혜인데 인간관계에서 아무하고도 교회 장로님들 뭐 우리 집사람하고는 불편할 이유가 없는 것이 과거에는 내가 힘이 돼서 내가 이제 말하면 저기서 이해했어. 지금은 저쪽에서 이해하면 내가 이해하니까 뭐 이제 뭐 권력이 이제 완전히 그냥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또 부딪혔다가는 그냥 하루고 뭐 이렇게 입이 나와 있으면 저 지옥 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책을 한 거의 20여 권 썼으니까 아주 모르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말씀 한 100군데 암송을 많이 한 편입니다. 저는 주일날 설교를 본문과 인용하는 말씀을 다 암송해 설교했으니까 말씀을 암송을 좀 한 편이죠. 그런데 그 말씀 다 암송한다고 그 말씀 다 사라는 게 아니라 한 100여 군데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뭔 말이요? 그 말씀을 검으로 방패로 이제 사용하는 훈련한 겁니다.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복잡, 우리가 뭐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밖에도 있겠지만 말씀 한 두 군데만 살아있으면요. 인간관계 100%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내가 죄를 하다가 비판받고 욕먹고 뭐 암당하고 그럴 때 한번 따라 하세요. 나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모든 악한 말을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기뻐하고. 뛰놀아라. 뛰놀아라. 하늘에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손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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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인가요? 아멘. 지금 내가 핍박받는다. 주의하다 욕을 먹는다. 그러면 이거는 기뻐하고 뛰놀라는 말씀 한마디만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방패가 되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인간관계에 절대 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씀 한 말씀만 살아있어도.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저주하고 막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방패가 되면요. 어떤 말씀? 많지만 저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붙이고 있는데 아무데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자, 우리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도 이 네 범주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그런데 주님은 답이 딱 선명히 주셨잖아요. 그냥 무조건 불편한 사람을 있으면 저는 강단에 무조건 그 이름 딱 적어놓고 그 집을 열심히 그걸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축복기들은요. 모든 그 말씀 한 말씀만 살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단순하고 쉬운 그 말씀 한 말씀도 여기도 그분이 그런 분이 딱 한 분일 수 있어요. 며느리, 시어머니 또 뭐 아무개 누구고 해서 불편한 사람일 수 있는데 말씀을 말씀 하는데 말씀을 돌아가자 말씀 돌아가는데 말씀 돌아가면 말씀이 유사시 방패도 검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리켜 말씀 돌아가자고 하는 거죠. 자, 물질 문제입니다. 재림이 나죠. 지난번 내가 와서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아 믿음이 있다 뭐하다 말세 정말로 나는데 정말로 100번 1000번 떠들어도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내일 오신다고 해도 준비 못한 사람 못하는 거고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셔도 갑자기 오셔도 준비한 사람은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첫사랑 회복하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물질 사랑하지 말고 내 정력 죽이면 그런 사람 살면 신부단장하는 거니까 지금 언제 오실지 맞을 수 있는 거죠. 자, 돈 문제. 저는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40년 넘게 살았어도 당신은 물질 문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나는 돈만 딱 생기면 드릴까 나눌까 그 생각합니다. 근데가 당신이 문제가 있다. 우리 집사람은 당신이 비정상이고 내가 정상이다. 근데 보세요. 물질 문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니까 저 지금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 말씀께 따라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하게 뿌리다. 너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가지고 못하리니.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인가요? 아멘. 물질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쌓아주지 말고 하늘에 쌓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누리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따라왔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거나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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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물질이 더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소중합니까? 답은 나와 있는데 다음에 내가 질문하면 그 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질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여기까지도 예수님이 좋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가끔 가서 그런 체크할 때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당신 아파트 한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 아파트 팔아서 성기와 갑자기 시베리아 됐잖아요 지금. 이 말만 내가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주님 오실 때에 빈소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남겨놓은 것 없이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섬기는 것 따라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와요 너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돈만 오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뭔가 드리든지 베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내가 정상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환경 문제요? 지금 코로나19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사업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3년 전에 물질 훈련을 아주 단단히 받았습니다. 1억 빚을 졌는데 33년 전에 80년대에 빚쟁이가 23명입니다.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 훈련을 통과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 환경에 대해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람에 대해 자유를 세 가지 자유를 주셨어요. 자,
그때 주님께서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많지만 몇 건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근데 다 빼앗기고 없을지라도 따라합니다. 주먹 쥐고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사는 이유, 내가 행복한 이유, 내가 즐거운 이유,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아멘. 구원 때문에 합니다. 아멘.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그런 부수적인 겁니다. 정말 영이 쌓였다면, 정말 오늘 우리가 금시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가 주의 보좌에 상달되기 원하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유사시에 말씀이 튀어나와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아멘,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아멘, 말씀이 검이 되고, 아멘,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우리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정말 이 문제를 놓고 냉철하게 자신들 점검하고 채점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배우실 입에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기도가 빨리 응답되어집니다. 아멘. 나는 욕심내 거 다 내고, 나는 여전히 누군가 이것을 미워하고 있고, 난 지금 환경이 좋으면 더 좋고 안 좋으면 행복 수치가 환경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행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우세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을 누리면서 노래하며 천국을 노래하며 사는 거. 아멘. 이게 진정한 예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지어다. 아멘. 그런 애름을 낼지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므니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유사시에 나와줘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많이 들어도 목사의 말, 설교, 사탄은 절대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말씀 원행만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원행만이 말씀이 검이고 원행만이 방패입니다. 말씀 자체만이 승리를 주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신가요?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런데요, 유사시에 튀어나와줘야 되는데 원수 사랑의 그 말을 아는데 유사시에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저주하는 사람 축복에 그 모르는 사람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 안 튀어나오니까.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저주하는 사람 앞에 개고품을 흘리면서 나를 대드는 사람 앞에 그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그때 그 순간에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고 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조건 없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게 안 되는 것이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을 이긴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말씀을 방패로 검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자, 이 현장 예수님의 성역 초기입니다. 그 현장 가는데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가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주세요. 우리 방송실에서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잘 됩니다. 갑니다. 시작.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밖이라 살겠네. 행복합니다. 시간 없으니까. 예, 왔다 갔다. 예. 행복합니다. 시작.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될지어다. 아멘. 날마다 행복을 선포하며 살지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선포가 중요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선포가 중요해요?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말이 내 말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본세 달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복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먹기가 쉽고 가볍고 재미있다 행복하다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쉽고 가볍고 재미있고 행복해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고 또 그대로 역사했습니다. 왜?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한 말을 주님이 들으셨고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니까 선포했으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 그것도 물론 선포하면 좋지만 항상 그리스도는 매사를 말씀에 근거해서 성에 근거해서 가야 좀 있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요? 아멘. 정말 아멘이요? 아멘.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아멘. 자, 바로 들어갑니다. 떠납니다. 시험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시험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시험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활하고 말씀을 방패 검으로 삼으려면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져야 합니다. 일단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 군데만 한번 찾아봅니다. 첫째는 주님 가르친 기도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줘야 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한복판에 중요한 핵심을 주셨습니다. 따라왔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뭔 말이요? 시험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시험을 영적 시험을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악을 이길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말은 뭐 무슨 말씀이요? 너의 신앙 경력, 너의 목사, 선교사라는 직분, 너의 어떤 거고 안 된다. 그건 하나님 나만 할 수 있어. 너는 나한테 이겨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런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갑니다. 가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따라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아멘인가요? 아멘.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놔두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데 한 시간도 깨지 말. 그런데 정말 여기 에서 금식 기도에 동참하는 분들은 다 기도 용사들이지만 한국에가 한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글쎄요. 한 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 1%나 될까? 제가 측정하는 겁니다. 전파 방지하지 않고 강단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고 기도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전파 방에 잡생각 없이 한 시간만에 기도하는 사람 1%만 돼도 이 민족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 시험은 두 가지죠. 크게 하나는 테스트. 주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시험에서 더 상 주고 높이 주려고 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도둑자를 죽이고 멸마실 마귀가 하는 유혹,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시험은 이제 우리가 두 시험 다 이겨야 되는데 특히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 시험 이기신 장면을 넘어갑니다. 따라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배우라. 아멘인가요? 아멘. 자, 예수님 세 번 시험 받으신가 합니다. 첫째 시험 갑니다. 같이 신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사탄이 씨심을 심하실 때 처음한 시험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이 말은 마귀한 말은 예수님이 첫 사역 현장에서 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또 합니다. 우리 한번 그 현장으로 십자가 현장을 가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자, 지금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예수야, 나사렛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내려봐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예수님 내려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 돌이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거 이건 절대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마귀의 시험을 왔는데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거 배워야 합니다. 단번에 깨우시키셨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봅니다. 마태복음 3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 할렐루야. 자, 시험한 자 마귀죠. 마귀가 와서 예수님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배고프잖아요. 40일 금식했으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아니까 마귀는 알고 왔잖아요. 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귀 얘기를 대적하는데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입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러면 말씀할 때 그 말이요. 구약성경 말씀을 갖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단칼에 그냥 개우시켰어요.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마귀가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세상 이야기로 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단번에 이기셨습니다. 패스한 거예요. 아멘. 시험에 들지 않은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말씀만 유사할 때 말씀만 살아있으면 시험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진짜면요? 아멘. 진짜면요? 아멘. 진짜면요? 아멘. 진짜면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여기 지금 함께한 분들 온라인 예배 함께 보는 분들 말씀 듣는 분들 여러분들만 이 말씀들 순종하면 가면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게 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빠르지 않은 거죠. 오늘부터 말씀 안에 거합시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기왕 기도할 바에야 응답 있는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그러려면 하는 거 막힌 게 없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기록되었을 때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갑니다. 예수님이 뭔 말씀으로 마귀를 물처럼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은 두 길입니다. 하나는 육신을 흙에 봤으니까 빵 떡이 필요하고 영혼은 하나님께 봤으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사는 말씀이 필요한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으로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다고 믿습니까? 아멘. 말씀의 내용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세상에 아무리 철인들 연인들 어떤 문인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써도 그 말은 내 영혼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멘. 내 이성 지성 혼 여기는 행복을 주고 여기는 기쁨을 주는데 혼의 기쁨이 영의 기쁨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찾으려 합니다. 이러면 정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원의 그것만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아멘. 이게 안 되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펑펑 넘어집니다. 왜요? 영의 양식이 없으니까. 설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구원의 길 내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아멘. 한번 주먹 줬다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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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구원의 길. 말씀 구원의 길. 말씀 구원의 길. 말씀 구원의 길. 내 영에. 내 영에. 힘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살이 되게 하시고. 살이 되게 하시고. 뼈가 되게 하시고. 뼈가 되게 하시고. 피가 되게 하시고. 피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소서. 능력이 되게 하소서. 능력이 되게 하소서.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나를 살릴 길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귀가 제일 못 좋아하는 병기죠. 이렇게 말씀 딱 드리니까 마귀가 그 문제 갖고는 더 시험을 하지 못합니다. 왜 진전까지 못합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탄이 옛뱀 사탄이 시험할 때에 하나님 말씀 딱 드려대고 야 하나님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했더니 할 때에 다 먹는데 선악과 먹지 말랬다. 먹으면 많이 죽어 라고 딱 끊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 원액을 버티고 빼버리니까 희석시키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죠. 한번 주목 좀 맞춰요. 주여.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말씀 원액이. 말씀 원액이. 튀어나가서. 튀어나가서. 사탄 마귀를. 사탄 마귀를. 꼼짝 못하게. 꼼짝 못하게. 정복하게 하소서. 정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말씀의 검으로 물으시니까.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하고 말씀하실 때 말씀을 오니까 마귀도 기록되었을 때하고 말씀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갈 수 있고 이단들 신천지 신천지가 이번에 코로나19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신천지가 드러나서 감사하긴 한데 신천지 욕하거나 신천지 비방할 자격도 없는 게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왜요? 그놈들이 다 교인들 빼갑니다. 힘이 있는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있는데 힘이 이쪽이 동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목자장 열심을 모시고 있는데 그쪽도 왜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잘못된 말씀이지만 그들은 6개월을 일주일에 4번씩 새벽 4번씩 하루에 2시간 3시간 말씀만 갖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봅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설교만 들려고 했지 말씀 단 100절도 여기 입력이 안 된 성도가 90% 넘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만약에 제가 집 나와서 말씀 100절만 암송하시면 내가 돈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말씀 암송 몇 분 빼놓고는 말씀 암송 못 할 수 있어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평생 예수 믿었는데 말씀 100절도 암송 안 했다. 이게 사실은 한국의 목사님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 암송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자, 마귀가 이렇게 기록되었어야 하고 말씀을 갖고 왔는데 어떤 말씀 갖고 왔어요? 같이 있습니다. 말씀 갑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따라합니다. 사탄 마귀도 사탄 마귀도 사탄 마귀도 사탄 마귀도 말씀 가지고 말씀 가지고 얼마든지 얼마든지 시험하고 시험하고 미혹할 수 있다. 미혹할 수 있다. 인정하시나요? 아멘. 예수님도 말씀 갖고 마귀가 시험했어요. 감히. 그런데요. 이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계속하세요. 그 3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갖고 인용한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시편 91편이 아마 한국 강단에 많이 선보됐습니다. 이런 말씀 정도는 암송하고 있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영적으로. 따라합니다. 사랍니다. 주여. 주여. 유사시에. 유사시에. 방패가 될 말씀을. 방패가 되는 말씀을. 입력하게 하소서. 입력하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따라서 조금만 따면 지존자에. 지존자에. 그게 지존자에. 지존자에.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점령자에. 점령자에.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리니 이는 그가 여호와가 예수님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킬 것이라 아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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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소염병에 걸린다고 말씀합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도 예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절대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지금 막 갖고 치고 들어온 거예요. 자, 이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셨는지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중요한 뭐예요? 마귀가 말씀 갖고 오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하고 말씀의 방패, 말씀의 검을 딱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딱 물으십니다. 한 번 더 주목 선포하며 주여. 주여. 자, 온라인 예배들 먼저 주목 선포하며 주여. 주여. 저에게. 저에게. 언제라도. 언제라도. 적재적소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을. 필요한 말씀을. 입력하게 하소서. 입력하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신마귀가 기록되어서 말씀 갖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어서 말씀의 방패, 말씀을 날렸습니다. 자, 이 말씀 어디 있습니까?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또 이용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유사시에 나와서 방패도 검이 되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시험 넘어갑니다. 같이 갑니다. 이스마엘 시작.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딱딱 막아내니까 말씀의 검을 갖다 들이대면요 마귀가 그 문제는 더 이상 역사를 못합니다. 말씀만 나가면 끝나니까. 세 번째 시험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말씀 갑니다. 자, 주먹 주고 선포합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정말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아멘. 목사의 설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말씀 들어왔어요. 아멘. 근데 사람들 성경을 많이 이용하면 왜 성경을 그렇게 인용해? 말이 나지. 설교는 하지. 설교 아니요. 말씀이 다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이 나오면 자존감이 깨어나야 되고.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정신 벌쳐놔야 합니다. 아멘. 주목처럼 주여. 주여.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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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서. 내 삶에서. 가장. 가장. 맛있게 하소서. 맛있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단지요. 아멘. 이 말씀의 맛이 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왜 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재밌어야 합니다. 아멘. 만나야 합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신앙만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에도 말씀과 함께 해야 역사가 있습니다. 따랐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인가요? 아멘. 말씀 안에 기도할 때 응답 받습니다. 아멘. 말씀 붙들어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아멘. 말씀 앞세울 때 역사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시험 갑니다. 말씀하면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계속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수종드니라. 일단 예수님은 세 번 시험을 말씀의 검 말씀만 배로 다 묻혔어요. 마지막 시험은 두 가지를 사용하셨네요. 첫째는 뭐예요? 사탄을 물러가라 명을 선포해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물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사탄을 물러가라 명을 선포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갑니다. 갑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가까이하는 게 뭐요? 기도지만 기도보다 확실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일생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다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다 자기들 믿는 신에게서 빌고 달리라고.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 기도가 뭐요? 귀찮아도 세상 사람 기도와 범주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취직하고 대학 시험 볼 때는 뭐 터지고 뭐 그거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은 이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데 말씀 안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가까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를 떠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러면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 가까이 합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사탄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처럼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령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가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와 말씀 갑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 마귀 왔을 때,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이와 말씀입니다. 신명 6장 13절 말씀 가지고 하는 경배하고 그 말성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딱 막아낸 거예요. 가장 좋았지만 말씀만 나가면 마귀는 겁장 못합니다. 말씀이 나가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이 나갑니다. 내 지식이 나가고 내 목사는 어떤 이제 이런 직분에 대한 권위가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가야 됩니다. 아베. 말씀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아베. 말씀이 막아줘야 합니다. 아베. 진짜요? 말씀하면 좋아하실래요? 말씀하면 좋아하실래요? 저도 코로나가 제 환경을 많이 바꿨는데 그 직후에는 바빠가지고 우리 집안일을 하나도 못 도와줬는데 이제는 집에만 꼼짝하고 있으니까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요즘 자매인들 마늘 까는 거 힘들죠? 마늘 까는 거. 어제 제가 혼자 마늘 한 접을 깠어요. 이 옛날 6종 마늘은 한 접에 600가면 까면 되는데 요즘은 막 10개, 15개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내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한 30개를 어제 이제 아침에 물 담궈놨어요. 오후에 한 3시쯤 깔려고. 그 이제 오후에 시작을 까는데 좀 썩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나 좀 썩겠구나. 그래서 내가 나머지 70개를 깠는데 이거 찬물에 담그면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쭈요. 그런데 지혜를 주셨어요. 물을 팔팔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쪽을 이렇게 따가지고 그다 뒤로 퍼졌어요. 그리고 한 시간 반에 반 됐을 때 가서 막 비볐어요. 막 비우니까 절반이 빠져나왔어. 그 절반 빠져, 그 다음에 또 비웠어요. 그 다음에 또 30% 빠져나왔어요. 마지막 한 30, 30쪽은 그래도 안 빠져나. 그건 칼로 이렇게 비웠어요. 내가 어제 한 접을 마늘 깠다니까. 박수 칠 건 없어요. 어제는 집에 있으니까 쓰레기 청소해주고. 그런데 처음에는 목회할 때 나는 손 하나 깠다 안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쓰레기 갖다 버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 요즘에는 아예 당연한 거야. 감사하지 몰라. 어쨌든 근데 그것도 변했지만 말씀 암송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3월 마지막 수요일에 이제 뭐 사역을 장작원 사역을 뭐 1년에 한 20번씩 해외 나가다가 다 끊었으니까 국내 집회 다 끊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3월 마지막 수요일 우리 제자 목사님이 하는 교회에 이제 주일에 들어갔어요. 그 거기에 이제 어떤 협동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설교 보내니까 설교를 맞았다고 그러면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옆에 있다가 그래요 뭐 맨날 놀기만 하는데 내가 은퇴하고 그때 사원 말이니까 뭐 한 달도 안 쉬었는데 맨날 놀기만 한다고 내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이제 아 나는 시편 136편 암송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 말씀을 암송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4월 달에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본래제가 이제 암송을 했었으니까 창세기 1장 그리고 알파 오메가 말라기 4장 마태복음 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5장을 4월달에 암송을 했어요. 뭐 그 익숙한 말씀이니까 그거는 그럼 이제 5월달부터는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암송해서 지금 이제
한 20장 정도를 이제 암송을 하고, 물론 익숙한 말씀, 전에 뭐 영어로 외웠던 말씀 한 절반은 영어로 이제 하고 절반은 우리말로, 이제 이 10월 들어서는 한 주에 한 장씩 암송하자. 그래서 그냥 너무 길은 건 그러니까 한 20절 정도, 20절, 25절 정도, 그걸 이제 한 주는 우리말로 암송하고 그 다음 주는 영어로 암송하고, 그래서 한 달에 우리말 영어로 두 장씩 암송하자. 그래서 지금 로마 12장 이번 주에 암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짧고 그러니까 이제 11장 33절부터 25절을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암송하는,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암송하는 시간 너무 재밌고 빨리 그냥 이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또 강조하는 것이 2시간 만에 3시간 11조만은 절대 휴대폰 켜지 말고 그때는 주님과 말씀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훈련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근데 만만치 않죠. 지금 휴대폰 컴퓨터가 만만치 않은데, 아무다마 주여, 주여, 말씀과 함께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눈을 감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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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말씀 사랑할지어다, 말씀 사모할지어다, 말씀과 함께 살지어다, 말씀과 함께 기도할지어다. 진짜 아멘이요. 자, 왜 우리가 말씀 필요합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 갑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 마귀요. 마귀의 관계를 데려가고 가는 전신갑주는 전신갑주 가운데 하나가 따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아멘인가요? 아멘. 근데 믿음 방패는 무슨 방패요? 믿습니다. 막연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아니요. 믿음만 말씀 방패. 왜? 다음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인가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 방패는 말씀 방패요. 말씀을 내미니까, 말씀 방패를 딱 들이미니까 마귀의 불화살 막으니까 끝난 거예요. 열심히 마귀의 시험이 말씀 방패를 빼결된 거예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믿다나 믿음 방패는 말씀 방패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추상적이에요. 개인적이고. 근데 말씀이 그때 가서 방패가 돼요. 그다음 10절 갑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번 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투구 하늘의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 있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나 지금은 천당인데 무엇이 이 땅에 사는 게 저는 빨리 가는 소원입니다. 80에 가도록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면 당신도 85세 날마다 전해시킵니다. 85세까지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에 가게 해라. 세상이 뭐가 좋냐. 근데 저 할머니 돼가지고 그냥 집에 이러고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여기 방송 보시면서 노인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있으면 죄송한데 어쨌든 죄송해요. 예, 그만할게요. 어제 난 우리 집사님한테는 우리 아모님도 99에 돌아가셨고 우리 장모님 지금 97에 계신데, 여러분 100세 사시라고 이제 건강식품 드리고 우리 집사님 그럽니다. 근데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돈이 있으니 쓸 수가 있어요. 뭐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할게요. 이거는 이 구원의 투구, 구원받은 이게 투구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심장관계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하늘 소망이 천당 소망이 있으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찬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천국이 여러분 소망이요? 아멘. 정이 좋아요? 아멘. 세상은 좋아요? 아멘. 그럼 오늘 가실래요? 아멘. 아 이영희 씨는 아멘하면 안 돼. 왜 사역도 있지만 이영환 목사가 집회하고 와서 이영희 씨 죽었다 그러면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멘 안 되고. 세상이 뭐가 좋습니까? 하늘나라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있잖아요. 거기 가잖아요. 천사가 주님들만 드는데 아무리 우리 집사님 잘해도 우리는 집사님을 저보고 주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강가다는 지가 주인이요. 막 나무랍니다. 내 속으로 누가 주인이야? 천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천당이 좋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따릅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 속에 묻지 말고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아멘. 검이 돼야 합니다. 마귀가 왔을 때 말씀의 방패로 말씀의 검으로 딱 예수님처럼 사탄 물어가라 명령할 수 있어야 하고 아멘. 방패를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어디나요? 그 다음 18절 갑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뭐요? 전신갑제 가장 중요한 게 뭐요?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이 검이 되려면 기도가 쌓여있어야 되고 아멘. 말씀이 방패가 되면 검이 쌓여있어야 하고 아멘. 기도가 쌓여있어야 하고 하늘에서만 가고 있으려면 기도가 쌓여있어야 하고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저는 제 영성을 어떻게 지나냐면 강가다 80 넘어서 이를 교회 갈 때가 있어요. 난 80만 되면 불러가라고 기도하면서 80 넘어서를 교회 가면 아 내가 지금 영성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100세까지 하라고 하는데 아니요 난 전화기 빨리 좋고 지금 약속한 게 있어 80이지 어쨌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주의 영광에 살아야 하고 죄악 이기며 살아야 하고 나그네 인생이니까 여기다가 짐 많이 두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간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아멘이요?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가봅니다. 시편 1편 갑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를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1절 복 있는 사람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안고 서고 같이 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있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이 즐겁습니까? 아멘. 말씀 본문이 즐겁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아멘. 주야로 묵상하면 암송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복이 맙니까? 3절 갑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추구하는 자, 말씀을 추구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자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철을 따라 열매 맺습니다. 잎사귀 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가문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아멘. 더위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멘. 잎이 청초합니다. 열매가 몇 마리 않습니다. 왜? 시냇가에 심어 있으니까. 생수의 강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형통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는 일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그만 명통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두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인데요. 갑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한번 더 합니다.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는 뒤에 형통과 평탄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평탄과 형통은 조건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탄하게, 이렇게 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즐거워서, 말씀을 입에 떠나지 않게 하고, 죄를 묵상하고, 직행할 때에 평탄과 형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9절 갑니다. 세상.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만 보자. 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말씀만 붙잡는데 이건 조건부예요.
아무에게나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 입에 떨어지 않게 하는 사람, 수행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신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만 놀라지 말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 형통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사방에 평안 있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럼 말씀 사랑하십시오. 아멘. 말씀 찬양하십시오. 아멘. 말씀 암송하십시오. 아멘. 말씀 암송하십시오. 아멘. 말씀 암송하십시오. 아멘. 말씀 암송하십시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암송해야 죄를 묵상할 수 있잖아요. 아멘. 신명기 6장에 말씀하잖아요. 쇠 막이고 하는데 이스라엘 들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하나님이 오늘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 마음 목숨 힘 다해서 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아멘인 거예요. 암송하라 그 말입니다. 암송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 새긴 말씀을 내가 먼저 새긴 다음에 자녀에게 부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하고 말씀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적 유산을 만들 겁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주제를 잡고 왔는데 후회하지 않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 24차 북한군 금시성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시하며 기도하는데 금시하며 기도해도 죄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원치 않은 금시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있고 아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아멘. 그 말씀이 율사시에 튀어나와주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진짜 아멘입니까? 아멘. 진짜 아멘입니까? 아멘. 자 우리 잠깐 말씀 암송 한번 씹은 법입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다음 넘어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마지막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이제 7절 두 번째 시험이긴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자 마지막 절만 우리 한번 눈 감고 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무슨 방도라든지 말씀 암송하십시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제가 71 살입니다. 그런데 만 70살인데 뭐 머리가 이게 날아가가지고 암송하면 아침엔 새벽에는 한 2시간 반 기도한 말씀 암송합니다. 그러면 2시간만 하면 10절 암송해요. 근데 저녁에 다시 하면 7절 날아갔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내가 이제 2주일 내야 20절 내지 25절만 암송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계속 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계속하면 나중에는 이제 입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그렇게 하고 나는 100군데 정도 말씀을 항상 이렇게 움직이니까 유사시에 그냥 딱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주목선파의 주여. 주여. 제가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무리 말해도 성경 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대기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말씀이 살아있을지어다. 말씀이 들고 올지어다. 말씀을 암송할지어다. 말씀 묵상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방패로 검으로 사용할지어다. 말씀대로 행할지어다. 자, 우리 장자 복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시간 지나서 죄송합니다. 자, 마스크를 써가지고 입도 안 베는데 하여튼 입을 벌리고 눈은 가장 행복했던 미소를 띄우고 자, 온라인 하는 분들도 지금 다 손 펴세요. 자, 입 열고 그리고 눈은 아주 제일 행복한 미소를 띄우면서 이제 손 들고 30분 안 남았는데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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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빠르게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소서. 주여, 이북에 신음하는 내 형제 자매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복음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먼저 주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시옵소서. 긍휼히 여시옵소서. 불쌍히 여시옵소서. 긍휼히 여시옵소서. 조선 지금 현장에서 온라인을 듣는 분들, 지구촌 곳곳에서 온라인을 듣는 분들도 조선 번쩍 들고 무릎 꿇으신 무릎 꿇고 하늘 기도하십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